헤드락의 시티6 공개 행사장인 그랜드 하얏트에 나와 있습니다. 시티6는 아우디 A8, BMW 7 시리즈 그리고 벤츠의 S클래스와 직접 경쟁하기 위해 캐딜락에서 내놓은 플래그십 세단입니다. 작년 4월에 뉴욕 오토쇼를 통해 최초 공개가 되면서 큰 이슈를 불러모았던 차량인데요. 오늘 저희 모토피디와 함께 만나보시겠습니다. 판매 예정인 CT6는 단일 트림으로 3600cc 335마력을 발생시키는 6기통 엔진이 적용이 되고 이는 8단 자동 미션에 물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올휠 드라이브가 적용이 됩니다. 판매 추이를 보고 추후에 2000cc 터보 엔진 그리고 3000cc 트윈 터보 엔진 적용 여부를 판단한다고 합니다. CT6에 사용된 오메가 플랫폼에는 알루미늄이 대거 사용되어 차량의 무게를 줄이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캐딜락 말에 의하면 대형 세그먼트에서 CT6가 가장 낮은 공차 중량을 자랑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CT6의 전장 길이는 전략적으로 디자인되었습니다. CT6의 전장 길이는 BMW 7 시리즈의 숏바디와 롱바디 중간에 위치합니다. CT6는 캐딜락의 패밀리 룩을 그대로 이어받고 있습니다. 전면에는 업데이트된 엠블렘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인테리어는 간결하고 고급스럽게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리어뷰 미러는 후면에 장착된 카메라의 영상을 스트리밍해 줍니다. 오디오 시스템은 보스사의 34개 스피커가 장착된 파나레이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무선 충전 시스템도 갖추고 있고요. CT6를 통해 Q도 많이 업데이트 되었다고 하는데요. 기존 모델들에서 좀 사용하기 불편하다라는 의견이 많았기 때문에 이번 업데이트를 통해 많은 부분들이 개선되었기를 바랍니다. 캐딜락의 CT6와 잠시 만나보았습니다. 경쟁자들이 쟁쟁한 대형 세그먼트 속에서 캐딜락 CT6가 소비자분들께 어떤 선택을 받게 될지 저희도 기대가 됩니다. 국내 출시 가격은 6월달 정도 공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저희도 기회가 된다면 시승을 통해 CT6에 관한 자세한 내용 추후에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모토피디 민철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